안녕하세요. 더블헤드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QR에서 설명할 이론은 뭐냐면 이제 앞서 배웠던 곱셈 공식들 있죠. 기본적인 것들을 완전 제곱식, 그 다음에 합차 공식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수의 계산들 있잖아. 좀 크거나 복잡하거나 하는 수의 계산들을요 많이 좀 간결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요 어떻게 이제 수의 계산 때 수를 계산할 때 좀 활용해서 수월하게 계산해 보자. 곱셈 공식의 활용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활용편. 첫 번째 활용편. 자, 한번 써보고 a 더하기 b의 완전제곱이 뭔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앞에 것 제곱 더하기 두 배 앞뒤 것 더하기 뒤에 것 제곱. 예를 좀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서 101의 제곱이다 라고 하면은요, 물론 101 곱하기 101에서 우리가 구할 수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10진법 체계에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해요? 10의 단위로 끊어서 100 더하기 1의 완전제곱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활용해보자 이거죠. 앞에 것 제곱, 100의 제곱은요, 100을 제곱하면 100 곱하기 100은 만이에요. 더하기 2배 앞뒤 것 200이죠. 2배 앞뒤 것 더하기 뒤에 것 제곱해서 만 200을 이렇게 좀 수월하게 얘기할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쵸? 그냥 곱할 수도 있지만, 그죠? 또 뭐 우리가 배웠던 곱셈 공식 완전제곱 중에 이런 게 있잖아. a-b의 제곱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그치? 아, 지금 감기가 걸려서 좀 코가 좀 맹맹한데. 아, 하여튼 뭐 최선을 다해 볼게요. 봐요. a-b의 제곱이다. 감기가 좀 독하네 이번 건요. 그쵸? 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냐면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9.8 정도 할까? 9.9? 9.8? 좋아요. 9.8에 제곱이 있어요. 물론 9.8 곱하기 9.8에도 정답은 나옵니다. 알겠어요? 나오는데 계산할 때 이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거죠. 10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0.2의 완전제곱이요. 그쵸? 10 빼기 0.2의 완전제곱.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9.8 맞으니까 봐요. 앞에 것 제곱은 얼마다? 100이죠. 그죠? 마이너스 2배 앞뒤 건 얼마입니까? 2배 주면 20이고요. 0.4니까 얼마? 20이고요. 0.4? 그러니까 4 되겠네요. 그렇죠? 자, 2배 주면 0.4 곱하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더하기 뒤에 것 제곱은요, 0.10분의 2 곱하기 10분의 1은요, 100분의 4니까 0.04 이렇게 돼서요. 그죠? 얼마입니까? 예. 빼주면 96이고요. 96.04 이렇게. 그죠?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이러한 제곱수들의 계산이나 수들의 계산을 이제 어떻게 곱셈 공식을 활용해서 좀 더 간결해 할 수 있지 않냐, 뭐 이 정도 이야기들입니다. 자, 하나만 더 보여줄게요. 뭐냐면은 이제 합차 공식이죠. 이것도 많이 활용되는데, 그죠? 자, 이것도 10진법 체계니까 요거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많이 쓰는 거죠. 뭐 할까? 예. 9.9 곱하기 10.1 정도 할까요? 9.9 곱하기 10.1. 이것도 물론 열심히 9.9하고 10.1 곱해주면 돼요. 그쵸? 근데 우리가 이제 10진법 체계에 살고 있으니까 10진법 어떻게 10에서 0.1 빼준 게 9.9잖아. 또 곱하기 10에다가 0.1 더한 게 또 10.1이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앞에 것 갖고 뒤에 것 갖고 보고 반대니까 어떻게? 앞에 것 제곱 10의 제곱은 100이죠? 다음에요. 0.1, 10분의 1의 제곱은요, 0.01 이렇게 나와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됐어요.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이렇게 가능하다고. 계산해주면 99점 얼마입니까? 예, 99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99.99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고. 뭐 한마디로 이런 거죠. 그쵸?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배웠었던 곱셈 공식들을요,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 공식들을요, 수를 계산할 때 약간 복잡하거나 뭐 10진법 언저리에 있는 10, 100, 1000만, 10만 언저리에 있는, 그죠? 그런 것들 계산할 때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좀 길러보자. 요 정도 이야기입니다. 하나 마무리 짓고요. 네, 그 다음에 끝내도록 하죠. 자, 이거는 뭐 앞으로 수능 때까지 계속 써야 될 건데요. 그죠? 자, 연속하는 두 개의 자연수예요. 그쵸? 연속하는 두 자연수예요. 그쵸? 자, 연속하는 두 자연수. 앞으로 여러분들이 변수를 잘 설정해야 될 일이 생길 텐데, 자, 어떤 자연수 하나를 n이라고 할까요? 그죠? 변수 놔야죠, 모르니까. 그치? 자, 이때 연속한다고 했으니까요. 예를 들어 이런 거야. 8, 9 연속하잖아. 그쵸? 11, 12 연속하죠? 그런 걸 구할 때 연속하는 두 자연수는 하나의 자연수를 n이라고 하면
나머지 자연수는 n 플러스 1? 예, 상관없어요. 연속하잖아요. n보다 한 칸 더 간 자연수니까. 그렇죠? 단 n은 자연수고. 그렇죠? 발전해서요. 뭐 연속하는 세 자연수요. 세 개의 자연수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연속하는 세 개의 자연수는요. 하나를 n이라고 했으면 다음에 n 플러스 1이겠죠. 그렇죠? 이 자연수도 하나 더 많을 테니까. 다음에 얼마 n 플러스 2? 야, 이렇게 놓고 n의 값 구해서 우리가 원하는 정답 찾아도 좋겠고요. 그렇죠? 또는 밑에 것도 기억해 두세요. 연속하는 세 자연수인데 하나를 n이라고 놓고 n보다 하나 작은 놈 n-1, 하나 큰 놈 n+1 이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놓고 풀어도 연속하는 세 자연수 맞잖아. 그렇죠? n에서 하나 뺀 자연수, 하나 더 추가한 자연수. 이해 갔죠? 저는 변수를 놓을 때요. 굳이 또 항상 n이라고 해서 뭐 나도 되지만 선생님 엄마야 선생님 저는요 넘어질 뻔했네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 이해하길 바라요. 선생님 좀 감기를 심하게 걸렸어요. 그렇죠? 이해하길 바라고 몸개그 하고 있네. 그치? 봐요. x하고요 x 플러스 이래도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요? 어떤 자연수 x하고 x 플러스 상관없다. 뭐 내가 이거를 k라고 했다 k 플러스 k 플러스 2, 단 k는 자연수, 그래도 상관없다는 얘기지. 그치? 자, 수월하게 변수 같은 거 놓는 연습들 잘하면 좋겠고, 자 이번 QRE로 뭡니까?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곱셈공식, 완전제곱식하고요 뭡니까? 그 다음에 합차공식 같은 것들을 수의 계산 때 잘 활용할 수 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연속한 자연수, 연속한 세 개의 자연수 이런 것들의 변수를 미지수를 잘 설정해 놓고 미지수 하나로 잘 설정해서 문제 풀 수 있는가 하는 내용까지 썼습니다. 예, 수고하셨어요. 예.